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 메모 기능에서 그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보충 설명을 할때 메모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메모 기능에는 주로 텍스트, 글씨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글씨보다는 그림을 삽입해서 표시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메모 기능에 그림을 삽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만들 곳에다가 커서를 놓습니다. 외장 하드, 맨 아래 외장 하드, 오른쪽 끝에 커서를 놓겠습니다. 제목에 들어가서 검토 클릭한 다음에 새 메모 클릭합니다.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관련 상품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엔터 치고 선에다 대고 테두리 선에 대고 위치 이동을 합니다. 잡아당깁니다. 위치를 약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선에다 대고 오른쪽 눌러서 메모 서식 색및 선이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서 채우기 효과 클릭해서 이번에는 맨 위에 그림 탭에 클릭을 하고 그림 선택을 합니다.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 놓은 사진을 불러옵니다. 클릭해서 그림 선택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닫고요.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을 누릅니다. 사진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메모에 사진이 입력이 되었고요. 이것을 크게, 약간 크게 키웠습니다.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요. 적당한 위치로 옮겨줍니다. 크기도 점에 대고 약간 작게 해줬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